이번 영상은 수환이 있는 집이고요. 방 4개, 화장실 4개, 지하실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진 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살짝 집이 위에 있어서요. 아주아주 밝습니다. 밝은 집을 원하시고 수환이 집을 원하시는 분은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들이 좀 많이 차 있어서 되게 친근감이 있고 대신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정말 집이 크고 넓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죠. 여기가 거실이에요. 요 등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천장이 아주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트여서 굉장히 넓은 느낌도 나고요. 와, 일로 오세요. 가구들이 너무 이쁜 걸 놓으셔갖고 집 파실 때 가구도 팔라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가구가 너무 예뻐요.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다 됐고요. 여기 뒷마당은 이따가 나가볼게요. 뒷마당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과실수 심어도 되고 살짝 저희가 좋아하는 농사 지어도 되는 정도의 넓이 마당이 확보되고요. 여기는 원래는 다이닝룸, 다이닝 테이블을 놔야 되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작은 또 다른 거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요. 두 군데.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크고 웅장한 집이죠. 지금 이제 약간의 집수리를 좀 하시느라고 잡음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이닝 테이블을 놓으셔도 되고 작은 거실로 써도 되고요. 굉장히 밝죠. 블랙버스 에어리어고요. 여기 부엌 일하기 되게 편하겠죠. 여기가 싱크가 있고 이쪽에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 소음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한국 집에 있는 오크가 있네. 냉장고도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 마당도 굉장히 밝아요.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네, 세탁실. 한국 분이 사실은 살고 계셔서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거라지. 거라지가 집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집이 밝은 거예요. 약간 올라와 있는 집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라지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이 약간 높아서 집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안방이 또 1층에 있어요. 너무너무 이 집의 좋은 점 하나가 안방, 넓은 안방이 1층에 있습니다. 서울 때 보셨는데요. 여기 에어리어가,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을 놓는 곳이구나. 그럼 거실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멀 다이닝 테이블을 놓으셔도 되고, 저쪽에 놓으셔도 되고,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막 헷갈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여기 넓게 그냥 거실로 쓰셔도 되고, 다이닝 테이블을 놓고 쓰셔도 되고요. 1층에 이렇게 넓은 안방이 있어요. 와, 가구들이 다 공주님 방 같이 예쁜 가구들이 많아요. 안방 사이즈도 되게 크고 좋죠. 그리고 집이 옛날 집인데 그래서 좋은 장점이 창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다는 거. 요즘 짓는 집들은 창문을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옛날 집의 좋은 점, 창문이 많아서 답답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옷방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옷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아직 살고 계셔서 짐이 그대로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짐을 감안하지 마시고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마당이 보이는 욕조와 양쪽에 이렇게 네,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보는 뷰도 너무 예뻐요. 자, 위층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에요.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번잡하긴 한데요. 네, 옷과 가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 네, 화장실이 있어요. 풀베스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안쪽에 이렇게 욕조와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 이렇게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집이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트인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지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오, 지하도 이런 거 너무 잘 해놓으셨다. 우리 아들 보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지하를 바를 만들어 놨어요. 지하에 내려오시면 이런 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오거나 뭐 한국에서 가족들 오면 여기서 노래방 하고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방 시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은 뭐죠?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아, 여기는 운동실. 와, 네, 이렇게 완벽한 운동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좋네요. 지하에는 바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밖에 나오시면 이렇게 포치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천으로 지붕을 만드셨네. 되게 감각 있으신 주인분이세요. 이렇게 넓은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여름에. 와, 여기 고기 굽는 게 두 개나 있고 세 개나 있네. 고기 굽고 그네 타고 여기서 삼겹살 먹고 지금 장미로 쫙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가 이거를 이사 오셔서 만드셨나 봐요. 돌담에 장미를 쫙 심으시고 뒤에다가 과실수나 야채 같은 거 키우는 밭을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사 가시려고 그런 걸 오래 안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야채 심고 과실수 심고 이런 데도 조금만 다듬어서 예쁜 꽃 같은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급하게 집을 다 봤습니다. 애틀랜타의 대표 에이전트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애틀맘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